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백남준 선생의 이런 어떤 과감한 이 정신을 기념하자 그래서 모두 넥타이를 자르자 그랬어요. 아, 이런 퍼포먼스를. 오히려 유쾌하게 그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. 장례식은 옆 사람의 넥타이를 자르는 깜짝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. 지난 1960년 청년 백남준이 피아노 연주 도중에 갑자기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퍼포먼스를 재현한 것입니다. If you want a refund on your tie, Namjoon will pay you when you see him next time. 장례식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 400여 명은 이렇게 웃으면서 고인과 작별했습니다. 근데 그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싼 걸 메고 오셨는데 예상 못하고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뭐 자르는 거야? 그래서 다들 오면서 잘라가지고 네, 하지만 그 장면 이렇게 보셨죠? 딱 그게 영상으로 보면은 다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즐거워하기도 하고 약간 쾌감도 네, 그렇죠. 느꼈을 것 같아요. 백남준의 정신에 딱 맞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. 그런 말 있거든요. 야, 나 혹시 죽으면 이거 내 장례식에 상영 좀 해줘. 그런 거 같거든요. 내 인생의 명장면. 내 유엔 연속 이거 좀 틀어줘. 그렇군요. 근데 굉장히 기발한 얘기였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은 하잖아요. 누가 올지 뭐 관이 뭔가 생각하는데 어떤 영상을 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치,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는데요. 영상이네요. 내 장례식에는 이 장면을 틀어줘. 이 음악을 틀어줘. 혹시 틀고 싶은 영상이 있으실까요? 각자 인생의 마지막 장면. 네. 지금 영상으로 틀어야 돼. 지금 버전으로. 여태까지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알쓸신 좀 틀어요. 정해놓고 유언을 남겨요 우리가. 원하는 걸 틀지 아니. 아 저는 광고도 있어야 돼 그래.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함께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군요. 농담이네. 요즘 초등학생들은 김상욱 교수님이 병 따개 발명하시네. 아, 맞아.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가 막혀. 멋진 장면을 하나 잡아야겠네. 멋진 장면을 정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. 그런 장례식 장에는 약간 유머가 있으면 사실 더 좋거든요. 맞아요. 훨씬 세련돼요. 저도. 네. 선생님은 어떤 영상을? 그것이 알고 싶다면 저는... 아니겠죠. 알고 싶은 게 없어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이렇게. 저는 이제 그렇게.